자, 78회죠. 자, 체크하는 것부터 우리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이 윤상회네요. 다음,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줄 거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화장품을 샀다. 이 말은 상품을 샀음을 알 수 있고요. 화장품을 팔았다면 상품을 팔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며, 다음 뭐 사업자 등록증은 요거 상호명 그리고 상호명부터 출발했어. 상호명부터 출발했어. 여기까지 종류까지죠. 요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특히 화성 세무서장이네요. 요거 세무서장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2번은 체크할 거 없고요. 3번도 뭐 체크할 건 없고 4번에는 월 바뀐 거 9월 11일 바뀌었네요. 또 10월달도 바뀌었네요. 10월 됐고 11월달 바뀌었고요. 이렇게 월 바뀐 거는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12월 왜 입력할 때 월과 일이 틀리면 무조건 틀린 거죠. 다음 5번은 체크할 거 없고 5번은 체크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5번 밑에 데이터 체크, 데이터 체크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5번까지 하고 나서 6번 할 때는 데이터 체크 버튼을 눌러 달라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결산이네요. 1번, 2번, 3번, 4번. 4번은 결산 자료 입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결산해 보시면 요거예요. 요거 요겁니다. 상품 매출원가 상품 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때 볼 수 있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적혀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상품 요 돈 찾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입력할 때도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렇게 입력해라 그래요. 자, 요것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 아무튼 요거는 나와 있으니까 내주시고 나머지는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자, 6번 한번 볼까요? 6번 조회하는 순서에 의해서 조회를 할 겁니다. 조회하는 순서는 여기에 나와 있죠. 요거 먼저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거래처 원장 아니면 전기분 유동 비유동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 한계가 있든지 한계가 추측되면 총계정원장 요거 1, 2, 3번이 아니면 시작월이 1월부터면 합계 잔액산표 아니면 1월 개표입니다. 한번 볼게요. 6월 말 현재 6월 말 현재란 말은 언제를 말할까요? 요거는 1월에서 6월까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6까지 받을음 잔액은 얼마노? 자, 여기 보니까 받을음이란 계정 과목이 하나 딸랑 나와 있네요. 물론 거래처란 글자도 없고 정기분 유동 비동 이런 말이 없어서 계정 과목이 한 게 있기 때문에 요놈은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상반기 접대비 월 평균 발생액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것도 접대비란 계정 과목이 하나 딸랑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요놈은 총계정 원장이죠. 총계정 계정 원장 눌리면 있겠고요. 그런데 월 평균이니까 여러분 나누기 6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나누기 6을 해줘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월 중 발생한 상품 구입 거래는 몇 건이며 구입 대금 합계액은 얼마노? 일단 요 말 중에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 아니고, 두 번째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자, 상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죠. 상품 구입하는 것은 우리 계정 과목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상품이라 하죠.
따랐어. 여러분도 총계정 원장에서 다 찾아지네요. 총계정 원장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뭐 요 세 가지가 총계정 원장에서 다 찾아보시면 돼요.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총계정 원장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없으면 요거 네 개 안에는 다섯 개 안에는 다 있습니다. 여기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어디 그레츠 원장도 찾아보고 결산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도 찾아보고 합계잔액산표도 찾아보고 일월계표를 찾아보시면 있어요. 요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찾고 늦게 찾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못 찾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다음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회사 등록이죠. 회사 등록부터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회사 등록에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먼저 회사 이름부터 볼까요? 이윤상에 맞고요. 개인 맞고요. 사용 맞고요. 자, 사업자 등록증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13515 91233 맞네요. 다음 대표 상호명 이윤상에 확인했고요. 다음 대표자 이름 이윤주네요. 이름 틀렸네요. 이름 틀렸습니다. 이윤주. 이렇게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개업연월일 밑에 있죠. 2015년 2월 6일. 2015년 2월 6일 맞습니다. 맞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68. 예, 맞네요. 다음 업체가 어디 갔죠? 자, 업태 있죠. 업태. 예. 업태. 업태가 제조업 아니죠. 도소매. 도소매. 그리고 종목은 화장품 맞고요. 마지막으로 무선 세무서장 화성 세무서장이네요. 여기 요거 틀렸네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 이게 수원이 아니라 화성이네요. 화성.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네요. 바꾼 게 요거 이윤주 바꿨고요. 그리고 요거 바꿨고요. 그리고 화성 바꿨네요. 이렇게 보통 근문제 1번, 2번은 3개 정도씩이 틀립니다. 2개 틀렸을 때는, 2개 고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빠져놓겠어요. 이게 끝이에요. 다음 두 번째, 자,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라고 나와있죠. 요 놈입니다. 눌러주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로마자는 볼 필요 없어요. 상품 매출, 요거 로마자 아닌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상품 매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상품 매출 5억 2천. 예, 맞네요. 두 번째, 상품 매출 원가. 요 놈이네요. 찍고. 자, 잠깐만요. 찍고. 자, 먼저, 상품, 기초 상품 재고에 맞죠? 1300.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4150. 기말 상품 재고에 예, 맞네요. 별 문제 없고. 다음, 급여부터. 급여 5천만원 맞네요. 다음 복리후생비 5200만원 맞네요.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135만원 맞고요. 다음 접대비 2288만원 맞고요. 다음 수도광열비 41만원 맞고, 생과공가 62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50만원 맞고요. 다음 임차료, 임차료 틀렸네요. 5500불. 다음 자, 보험료 있네요. 보험료 180만원 맞네요. 다음 차량유지비 130만원 맞고요. 다음 광고선전비 3340불 맞고요. 영업이익, 요거는 로마자니까 영업의 수익은 빼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익부터 보면 되겠죠.
이자 수익 2800불 맞고요. 이자 비용 틀렸네요. 이자 비용이 2209이죠. 바꿔주시면 되고. 자, 자비이겠어요? 여기 본대 얼마였어요? 40만원? 예, 잘못 봤어요. 자비익을 봤네요. 자, 이자비용 40만원 맞죠? 자, 여기 자비익이 없네요. 맞아요? 그럼 입력하면 되겠죠? 자비익. 이게 되고, 자비익이 빠졌으니까, 얼마? 220불. 됐고요. 자, 미자비용 맞고요. 기부금 45만원. 기부금 54만원이 아니라 뭐, 45만원이네요. 450불. 보니까 세 가지 정도 고쳤죠. 세 가지 정도 고쳤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이번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3번 신규 거래처네요. 거래처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입력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해라 그랬죠. 자, 이건 빠져 놓으시고, 자, 거래처 등록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서 하나씩 하면 되겠죠. 자, 먼저 그래처 코드 300번이네요. 300번 여기에다가 300 엔터. 회사 이름은 나눔상사. 자, 다음 유형이네요. 여기에 동시라고 되어 있죠. 동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사업자 등록 번호부터 요거 보고 하나씩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사업자 등록 번호 124 37 38 356. 자, 대표자 이름 나와있죠. 길라임 됐고요. 다음 업태 종목 도매와 화장품이네요. 도매 화장품. 자, 요거 찾으시면 되고요. 아, 주소가 있는데요. 주소 입력하는데 여기에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편번호 안 쳐도 된단 말입니다. 우편번호 7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있죠. 요 점점 눌러서 우편번호 찾으시면 되는데 안 쳐도 된다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줄에 안 적으셔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자, 거래처 입력했고, 상호 입력했고, 동시했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그리고 업체 종목, 그리고 사업장 소지 다 했습니다. 이러므로써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자, 다음 요거는 끝내고, 다음 거래처별 초기 6월이라 그러네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가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정기본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이것도 보면서 하나씩 비교하면서요. 자, 먼저 외상매출금이네요. 외상매출금 찍고, 한국유통입니다. 130만 돈 틀렸네요. 얼마? 1300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이랬을 때 요게 차액 있죠. 차액이 없으시면 되는 겁니다. 없으면 되고, 두 번째 외상매입금이네요. 외상매입금 찍고, 자, 요게 얼마? 1등 상사가 15만원이네요. 46만원이 아니라 150불. 제1무역이네요. 46만원. 460불. 자, 이렇게 했을 때, 460불 했을 때, 자, 요 하단에 보시면 차액이 있습니다. 요게 0이 되면 정확하게 입력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정보관리는 1번 큰 문제, 1번, 2번, 3번은 보고 찾아서 입력만 하시면 돼요. 별다른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4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붕괴 문제죠. 4번은 어디에, 여기에 일반 점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주주 상사에 상품 600만원을 판매했습니까? 판매하기로 계약만 했습니까? 계약만 했죠. 우리 회계에서는 계약하다, 약속하다, 주문하다, 채용하다는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금, 판매금액의 10%를 자기합 수표로 받았다. 이래 되네요. 따라서 이 내용은 계약금이네요. 계약금 먼저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계약금, 약금 얼마? 600만 원에 10%니까 뭐 0을 하나 빼면 되겠죠. 60만 원입니다. 또는 600만 원 곱하기 10%는 0.1이에요. 그러면 60만 원이네요. 60만 원, 계약금 60만 원을 무엇으로 받았나요? 수표로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자, 수표가 나왔네요.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수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면 내당 남현.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인데요. 자기합수표는 금융권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자기합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놈은 무엇으로 처리된다? 현금이 됩니다. 따라서 자, 이거는 계약금 먼저니까 선, 받는 거니까 수, 그 돈이니까 금, 선수금이 얼마? 600불. 그리고 현금이라 그랬죠. 현금 얼마? 600불. 다음, 현금 좋네요. 자, 계약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현금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 하나 있죠. 선수금. 그랬죠. 누구? 주주. 주주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되네요.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 수표. 이 자기합 수표가 포인트가 됩니다. 이 수표는 남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남이 발행한 수표는 뭐?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것.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8월 5일날 입력하러 갑니다. 0805 차변 3번. 현금은 101번이죠. 101번. 다음 금액은 600불. 대변 4번. 선수금은 잘 기억 안 나네요. 선수. 선수금은 259번. ESC 259번. 그레처는 주주였죠. 주주. 60만원.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8월 5일 맞고요. 차변 맞고 현금 맞고 60만원. 대변 선수금 맞고 그랬죠. 주주 맞고 60만원. 이렇게 확인까지 하고 1번 문제는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2번. 자, 추석 선물로 벌꿀 세트 5개, 한 개당 10만원, 그럼 총 얼마입니까? 50만원이네요. 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자, 여기서 요 말이 또 중요한 말이죠. 신용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 안 주고 돈 안 받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결제를 받았다. 이러면 돈 안 주고 돈 안 받은 거예요. 왜? 신용카드는 후불이죠. 오늘 당장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안 준 거예요. 구입하고 영업직원에게 두 개. 나머지 세 개는 그레처에 전달했다. 출발. 이거는 선물 사고 돈 주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선물 샀는데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직원 선물. 자, 영업 당사 영업직원 두 개니까 얼마입니까? 200불. 20만원인가 아시겠어요? 그렇죠. 직원 선물 얼마? 300불 사고 돈 안 준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자, 다음.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회사 직원 선물 줬네요. 우리 회사 직원 선물 주는 거 무엇? 복리후생비. 그랬죠. 직원 선물은 접대비. 그래, 돈 안 줬네요.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아니면 무엇일까요?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 지금은 재고자산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겠다? 미지급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출발.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뭐? 복리후생비 얼마? 200불. 그랬죠. 직원 선물 접대비 300불. 그리고 미지급금 얼마? 600불. 500불. 자, 다음 팀 짜야 되겠죠. 자, 이렇게 팀을 짜고 다음 들어왔다 나갔다가 안되네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가지고 가면 좋겠다? 비. 비자가 놓으면 뭐가 된다? 무조건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항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자, 이것은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신용카드인 하나카드사에 줘야지 산대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용카드사인 하나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채권 재무에 관련된 거 했고 마지막으로 이 복리후생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돈 쓴 거 맞나요? 네. 두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할까요? 네. 세 번째, 벌꿀 세트 이거 누구 건가요? 우리 회사 직원 거 맞죠? 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할 때만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꼭 한 번 더 복리후생비가 놓으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의외로 실수를 잘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9월 1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911, 0911. 맞죠? 자, 다음 차변 복리후생비 811번. 금액은 20만원. 차변 3번 접대비는 모르겠네요. 접대. 접대비는 800건대 813번이네요. 813. 접대비가 얼마? 30만원. 대변 미지급금 253번. 하나 카드였죠? 하나. 50만원.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9월 11일 맞고, 차변 800건대 복리후생비 맞고, 20만원 맞고, 차변 800건대 접대비 맞고, 30만원 맞고, 대변 미지급금 맞고, 하나카드 맞고, 50만원 맞고, 예, 돈과 계정과목 차변 대변 다 맞네요. 자, 여러모로써 요 문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3번 한번 볼게요. 3번 10월 10일 서양 상사의 판매용 화장품. 자, 이렇게 보면 판매용이란 거 돼 있죠. 판매용이니까 뭐 상품입니다. 판매용이란 말 자체가 뭐 상품이란 뜻이죠. 화장품 35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6개월 만기 어음으로 받았네요. 되셨나요? 출발. 이거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봐요. 상품 얼마짜리 3500불 팔고 팔고 뭘로 받았나요? 어음으로 받는 내용 이렇게 됩니다. 출제자는 이거 물어본 거네요. 맞죠? 어음. 어음이 놓으면 항상 몇 가지를 생각한다. 두 가지. 첫 번째,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지금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죠. 두 번째, 이 어음은 누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남이 발행할 수밖에 없죠. 왜? 상품을 팔고 내가 어음을 받았으니까 그놈이 발행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이 발행한 어음은 무엇을 한다? 바돌 어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과목 한번 정리합니다. 상품을 팔았네요. 상품은 계정과목이 두 가지예요. 살 때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 팔기 때문에 상품 매출 얼마? 3500불. 그리고 받을 어음 결정났죠? 받을 어음 얼마? 3500불. 자,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저 상품 매출 좋네요. 우리 회사에서 상품을 팔았습니다.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상품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 대변이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받을 어음 누구한테 받았나요? 서양이한테 받았죠. 그리고 구분은 3번, 4번 이래 되네요. 10월 10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10월 10일 차변 3번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110번. 그랬죠. 적어야 되겠죠. 서양이었네요. 금액은 얼마? 3500불. 대변 4번 상품 매출 401번 확신합니다. 이제 외워졌어요. 저도 이거 외워졌습니다. 기분 좋네요. 얼마? 3500불. 마지막으로 10월 10일 날짜 맞고요. 차변 맞고 받을 어음 차변에 받을 어음 맞고 그랬죠. 적혔고요. 350만원. 대변이 맞고 상품 매출 맞고 350만원 맞네요. 물론 인스페이스하고 엔터하면 없어집니다. 이러므로써 10월 10일 문제는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음 4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4번. 자, 10월 15일 현대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의 월별 카드 이용 대금 103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되었다. 자, 이거는 카드값이네요. 뭐 간단하게 하면 카드값 빠져나가는 내용. 빠져나가는 내용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봐요. 카드값 얼마? 1030불이 무엇으로? 보통예금으로
뭐 나가는 내용, 주는 내용 할까요?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문제는 뭐가 될까요? 보통 예금은 별 문제 없는데 이 카드값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가 카드로 무엇을 샀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살 때는 무엇으로 해놨을까요? 카드로 샀을 때는 뭐 미지급금으로 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카드값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미지급금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이건 미지급금 주는 내용이에요. 미지급금 얼마? 1030불. 보통 예금으로 줬죠. 보통 예금 얼마? 1030불 이 될 것이며,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이 되고, 미지급금은 그래서 적어 줘야 되겠죠. 어느 카드사에 씁니까? 현대 카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왜요? 이 카드값 이게 왜 미지급금입니까? 외상 매입금은 될 수가 없나요? 왜? 우리가 무엇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면 돈 안 준 거고, 그때 산 것이 재고자산 샀었더라면 외상 매입금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이외의 것을 샀으면 미지급금이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금도 되지만 외상 매입금 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죠. 예, 그 생각 틀린 생각 아닙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값 하면 별 말이 없으면 다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상품 사고 카드로 결제했었다, 그 카드값 지금 보통 예금으로 줬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외상 매입금이 되었겠죠. 이렇게 상품을 사고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상품 사고 카드로 결제했었는데 그 카드값을 보통 예금에서 줬다, 이렇게 이런 말이, 이렇게 상품을 사고 카드로 결제했단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별 말이 없으면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4번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 카드값, 카드 결제 대금 빠져나가는 것은 뭐 미지급금 주는 내용이다, 이거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10월 15일날 입력하러 가겠어요. 10월 15일날 차변 3번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이게 현대였나요? 현대 카드 금액은 얼마? 1030불. 자, 대변 4번 보통 예금이죠. 103번 그리고 1030불. 다음 확인하러 갑니다. 10월 15일 맞고, 차변 미지급금 맞고, 현대카드 맞고, 103만원 대변 맞고, 보통 예금 맞고, 그리고 요거는 스페이스로 지워버리고 103만원 맞네요. 자, 여러모로써 이 문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다음 5번 한번 볼게요. 10월 25일 화장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더중관리에서 사내 영업부 직원과 회식하고 식사대 20만원을 국민카드로 결제. 똑같은 문제네요. 이거 우리 회사 직원 선물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 뭐 선물 주는 내용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왜요? 직원 밥 사줬잖아요. 선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냥 예, 밥을 사주든지 뭐 아니면 축의금을 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뭐 선물 주는 내용으로 뭐 크게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 선물 얼마? 2000불 사주고 돈 안 준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 선물 사줬으니까 뭐가 된다? 복리 후생비인가 아시겠습니까? 돈 안 줬네요.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미지급금인가 아시겠죠? 따라서 복리 후생비 얼마? 2000불 그리고 미지급금 얼마? 2000불 다음 들어왔다 나갔다가 안 되니까 빚자 있네요. 빚자가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에?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정 항목 하나 있죠.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국민.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되겠네요. 10월 25일날 입력하러 갑니다. 10월 25일 차변 3번 복류생비 811번 금액은 얼마? 2000불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국민이한테 줘야 되겠죠. 국민. 국민 은행이 아니라 뭐? 국민 카드. 20만원. 다음 10월 25일 맞고 사변 맞고 공유생비 맞고 20만원. 대변 맞고 미지급금 맞고 국민카드 적혀있고 20만원 맞네요. 이름으로써 요거 몇 번입니까? 5번 문제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